강 사장, 내가 사과하려고 찾아왔어. 식중독 사건 말이야.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회장님이 한재수 매장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. 회장님 핑계 될 거 없어. 당신이 마천구 시켜서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짓을 벌였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발뺌이야? 강 사장, 자네도 한번 생각을 해봐.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는 꼴을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나? 나도 그땐 눈이 뒤집혀서 이성을 잃었던 거야. 그런다고 그게 당신 면죄부가 될 것 같아요? 예? 우리 아버지 암 재발해서 시한고 선복까지 받았다고요. 당신이랑 마천구한테 5주 시달렸으면 그런 몹쓸 병이 다시 도셨겠냐고요. 그래, 다 내 잘못이야.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. 당신이 마천구 사주하면서 보낸 비자금 내요. 지금 내 손에 있어요. 아, 강 사장,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나? 나 내일 검찰에 소환돼.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만 면하게 도와주면은 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. 난 용서 못해. 당신이 보라 친아버지만 아니었어도 그 내였어. 당장 내 손으로 경찰에 갖다 줬을 거예요. 근데 보라가 가슴 아플까 봐 그러지 못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돌아가서 제값 받아요. 강 사장, 당신 하나뿐인 딸 보라 생각해서라도 이런 모습 나한테 보이면 안 되잖아요.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. 강 사장!